요거 영차거든요? 지금 매수 영역입니다. 이지케어 때. 이거 좋아요. 자, 인피니트 없으신 분들, 이지케어 때 들어간다. 21,900원 손절 잡고요. 영차 종목. 인피니트보다 이지케어텍이 더잘 가네. 아침에, 야, 이거 영차 종목인데, 인피니트 놓친 분들은 요거 해라. 자, 언제 영차 종목입니까? 자, 1월 19일이네요. 요게 괜찮거든요. 이지케어텍. 자, 112일선 손절 잡으시고요. 21,900원 손절 잡으시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지케어텍 잡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SNK 블루텍 다 매집을 했는데 신고가에서 물량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그리고 나서 주가 빠졌다가 밑에서 다시 물량이 들어왔다. 이거는 물량 쥐고 있다란 얘기고, 요 흐름을 만약에 나중에 바꿔주면은 요거는 무조건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흐름을 뚫으려고 지금 이제 시도 중인데, 요 내려오던 흐름을 이렇게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애가 만약에 오늘 성공을 해. 성공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눌러주잖아요. 이런 애들은 소액 들어가서 뻐기십시오. 자, 요 내려가던 흐름이 이제 최근에 바뀐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0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0 나옵니다. 이거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다음 차때 잡으면 됩니다. 다음 차때 잡으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9,800원 부근부터 이렇게 다음 눌릴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잡는 게 아니라 0 나오는 거 보내주고요. 다음 눌림 때 보시면 됩니다. 자, PSK는 여기 이제 올라오면은 보셔라 한 겁니다. 18,850원. 이렇게 이제 위로 안착, 오늘 지금 뚫어주는 모습인데, 뭐 돌파 매매 하실 분들은 분봉해서 손절 잡고 하는 거고, 시가 회복이네요. 자, 오늘 올라오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안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스윙이 가능해요. 왜? 내려가는 이격이 가깝고, 공구리. 이 공구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안착을 하고 나면은 그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실 분들은 칼 손절 잡고 돌파 매매를 보시는 거고요. 오늘 0 나와주고서 이 이후에 이렇게 눌러주고 안착을 한다. 18,850원 안착을 하면 그때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짧은 손절은 어제 저가 잡으시면 되고요. 앞으로 애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는 2,600원입니다. 2,6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고, 짧게 손절 잡으실 분들은 3,100원 어제의 저가를 잡고서 하시면 된다. 이후 플로우는 스윙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격 가깝고, 자, 공구리가 쳐져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112일선 정도 이렇게 안착했다가 이렇게 뚫을지, 뭐 바로 뚫을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자, 내려가던 흐름, 추세선 이격이 가깝고요. 공구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방 매집이다. 2번 짧고 반등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들었었지. 제가 이거를 11월 16일, 12월 7일, 1월 3일, 1월 6일, 네번 했어요. 네 번. 자, 나무 기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방 매집을 했습니다. 하방 매집을. 거래 터지죠? 앞전에 본전 물량 주고 또 뺐다가 거래 터지면서 여기에 있는 앞전 개미들 본전 물량 주고 또 뺐다가 다시 거래 터지면서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 본전 주고 또 거래 없이 쭉 빠지다가 한번 거래 터지면서 여기 또 개미들 물량 본전 주고 하방 매집을 한 거거든요? 하방 매집하고 지금 추세를 바꿨어요. 자, 하방 매집을 한 애들은, 2번이 짧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그릇 패턴에서 2번 자리, 즉, 이 2번 자리는 1번의 길이보다 같거나 길어야 된다. 길면 길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방 매집을 한 애들은 2번 자리가 이렇게 좀 짧게 나오고 반등이 바로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애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추세
다시 바꿔주고 있는데, 나무 기술은 앞으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여기 1720원이 되겠고요. 스윙 해볼만합니다. 사방매집이기 때문에 2번 자리 짧고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이제 올라가는 요런 흐름. 그죠? 자, 차트를 크게 보면은 이제 약간 아주 바닥권은 아닙니다. 아주 바닥권보다는 여기 이제 하나 박스, 큰 파동 하나 박스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서 새로운 파동인데,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의 흐름이에요. 우상향의 흐름에 아래 하단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짧게 보면은, 일단 내려가던 흐름이 바뀌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해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올라가는 흐름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이 어딥니까? 손절이 6만 약한 8천원 정도예요. 6만 8천원인데, 자, 이거는 여기서 뭐 바로 갈지, 열어? 내려왔다가 갈지 이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을 분할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5일선 부근 닿을 때 1차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다가 여기에서 오늘 0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고점끼리 선을 연결을 해보면은 내려가다가 이제 옆으로 가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점이 그동안 낮아지는 이런 자리는 내려가는 흐름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점이 옆으로 가면서 박스권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이 봉구리를 뚫어주면서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방향이 우상향으로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오늘 뭐 추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뚫고, 뭐 아까 진작에 봤었으면 뭐 좋았겠지만, 자, 뚫고 나온 거 확인됐어. 그러면 애는 뭐야? 이제 앞으로 요런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눌러줄 때 잡는 거예요. 빠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 눌러줄 때 스윙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유엔젤도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격 가깝고 궁굴이 터져 있고 스윙 가능하다. 언제입니까? 있을걸, 이거 유엔젤? 영상? 자, 1월 16일입니다. 이격 가깝고 공굴이 쳐져 있고 장기 이평선 회복입니다. 자, 짧은 손절 잡고 하실 분들은 한 3,130원이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한 2,95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엔젤 VI 같네요. 자, 유엔젤 잡으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다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원 바이오젠 꾸역. 자, 이거 봐야지. 여러분 봐봐. 원바이오젠이 0차 여기 거래가 터진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돌아가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잡았네. 바로 이렇게 잡아줬네요. 그럼 뭐야? 가겠다라는 의지다. 올리겠다라는 의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한 것들을 적용시켜서 물론 내가 안 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잡았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가겠다는 의지구나 하고서 이제 손절가 잡고, 해보실 분들은 하실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일봉상에서도 스윙이 가능한 자리고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 고점은 더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다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어제 0차 종목이자 오늘도 여기 잡았으니까 올리겠다라는 의지다라고 말씀드렸던 원, 바이, 오젠. 잡으신 분들, 푸꿀! 푸가 먹는 꿀, 푸꿀! 축하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때 계속 말씀드리면서, 중장기로 네이버를 할 바에는 NHN을 하셔라. 스윙 중장기가 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주주들 엄청 주가 올라가면서 소리 지를 때, 응? 엄청 행복했을 때,
NH 주주들은 피눈물 흘렸거든. 똑같은 회사에서 네이버와 NHN이 나뉘었는데, 이씨 네이버는 겁나 잘 가는데, NHN은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거 더 빠지면 주주들 폭동 일어나요. 어제는 한네트, 오늘은 로지시스. 자, 한네트랑 로지시스랑 같이 이제 그때 영차 종목한 겁니다. 자, 로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네요. 손절 3,550원 잡으시고, 오늘 1차 진입 2분할 하신다 생각하시고, 자, 로지시스 잡으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자, 1월 26일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 2,715원 손절 잡고요. 가능하죠. 조정거리량 좋고요. 꼬리 다이면서 이격 붙었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물론 아까 이제 꼬리가 다였을 때 봤으면 더 좋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삼화전자 영차 종목 가능합니다. 1,030원 손절 잡고 가능합니다. 대신에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손절이 좀 길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수익 난 겁니다. 어제 이제 올라가면서 수익 났는데, S넷 다시 가능합니다. 다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S넷 스윙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112일선, 자, 8,670원 손절 잡고요. 이렇게 분할하시면 됩니다. 비트나인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요, 삼화전자, 루멘스, S넷, 비트나인 네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